안녕하세요, 브루입니다. 네, 오늘은요, 썸네일에서도 봤겠지만 바로 이 사진에 있는 표본들 중 하나를 오늘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표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어있는 거에 영혼을 불어 넣어주는 방법이죠. 네, 굉장히 간단하니까 집중해서 보시고, 집에서 기르던 곤충이나 아니면 채집을 했던 곤충들을 직접 표본을 해서 간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고!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띵동댕 척척 박사님, 알아맞혀 보세요. 띵동댕. 오! 오! 바로 이거네요. 척척 박사님께서 이거 하래요 오늘. 지금 여러 개 하고 싶은데 여러 개는 못 하겠고, 이 친구가 지금 10cm가 넘어요. 10cm가 넘네요. 10cm가. 네,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코카서스 장수풍뎅이고요. 옆에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릴게요. 얘는 악테온이라는 거고, 얘는 골리앗 꽃무지, 그리고 얘는 헤라클레스, 얘는 장수 하늘쏘과, 예, 네, 하늘쏘입니다. 자, 되게 안전하게 뗐습니다. 자, 제가 뜨거운 물을 준비하라는 이유는, 지금도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되게 바싹바싹 말라있고 관절들이 굉장히 굳어있기 때문에 이 관절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부셔지지 않으려면 연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관절들을 풀어주는 거를 연화라고 합니다. 네, 연화 과정을 꼭 해줘야 돼요. 대형 개체일수록요, 연화 과정이 시간이 늘어나요. 이렇게 10cm가 넘어가는 외국 장수풍뎅이들은 보통 20분 정도 연화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5cm에서 뭐 8cm 정도 되는 국내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는 뜨거운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연화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바로 옆에 뜨거운 물에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놓고 중간중간 꺼내서 몸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오! 방금 넣자마자 연화가 조금 됐어요. 자, 이렇게 관절을 뚝뚝 소리가 나게 풀어줘야 되고요. 우선은 이 상태로 제가 10분에서 20분 정도 방치해 놓고 나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연화가 잘 됐어요. 자, 아까 되게 딱딱했었는데 지금은 되게 부드러워진 느낌이죠? 네, 근데 아쉽게도 지금 뒷다리가 여기 보시면은 하나가 떼어졌는데, 이거는 다 건조가 되면은 그때 접착제로 붙이면 됩니다. 순간 접착제로 붙이면 좋고요. 우선은 이 상태로 시작을 하기 전에 제 간략한 순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연화, 두 번째로 물 빼기, 세 번째로 핀으로 고정, 네 번째로 건조, 다섯 번째로 표본 상자에 표본 옮기기,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눠지는데, 우선은 지금 연화 과정은 끝났고요. 두 번째인 과정인 물 빼기 단계예요. 이렇게 키친타월이나 휴지를 해주고요. 이렇게 배쪽을 살살 눌러주고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물을 빼면 됩니다. 지금 물 빼기를 했고요. 자, 바로 이제 핀으로 고정을 할 건데요. 처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삼각형으로 소수판이 있어요. 이 소수판이 있는데, 이 소수판 우측에다가 오른쪽 방향에다가 1차 고정, 그러니까 이거는 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건조돼서도 빼는 게 아닌데, 이때 여기에다 콕 찔러서 찔러줘야 됩니다. 근데 등갑이 단단하니까 힘을 줘, 핀을 넣고 힘을 줘서 뚫겠습니다. 그렇죠. 자, 1차, 이게 1차 고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고정은 몸통이 안 움직이도록 고정을 해야 돼요. 머리랑 몸통이요. 자, 이건 개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4개에서 6개 정도를 이용해 주셔서 몸통 군데군데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다리는 나중에 할 거예요. 우선 몸통 고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몸통 고정을 제대로 안 해주면 다리를 하다가 몸통이 움직이면 다리가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표본하는 순서는요, 앞다리, 중간다리, 뒷다리 또는 뒷다리, 중간다리, 앞다리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앞다리하고 뒷다리하고 중간다리 하면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표본은 자기만의 딱 고정된 이렇게 모양은 없고요, 자기만의 이제 모양이 생겨요. 저는 십몇 년을 하면서 저만의 이제 장수댕이 자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후딱 할게요. 자, 저만의 방식대로. 장수댕이가 비교적 쉬워요. 그리고 핀의 개수는 상관이 없고요, 한 개를 쓰던 두 개를 쓰던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모양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하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죠? 막상 여러분들이 하시면 모양도 잘 안 나오고 좀 힘들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연화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러지니까 연화 과정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시면 됩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부러지지 않게 하시려면 연화 과정을 꼭 지켜서 하셔야 되고요. 대충 이렇게 맞췄는데요, 이제 세밀하게 맞추도록 할게요. 우선 앞다리를 요거는 만족스럽고요, 좌측에 다리가 대칭적이지 않아 가지고 핀셋을 이용해서 찝고 한 번 더 고정을 할게요. 그럼 안 움직이죠. 오케이. 자, 가운데 다리는 조금 부자연스럽네요. 우측이, 우측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네, 좌측은 괜찮고,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이거를 이제 완성을 했는데, 건조를 어떻게 하냐면요, 햇볕에 하시면 안 되고요. 그늘지고, 환풍이 잘 되는 곳에, 특히 베란다 쪽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핀을, 이 고정핀 하나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들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빼주셔야 됩니다. 네, 표본 상자에 옮겨주시면 되고요. 표본 상자에 옮기면 나프탈렌이라는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구매하셔서 표본 상자 안에 넣어주시면 잡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덜해지니까요, 꼭 그렇게 뒤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표본은 천천히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모양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자신을 갖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